검은색 차량이 이제 아파트 앞에서 이제 불법 유턴을 하고 과속을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저희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. 그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세워서 자세하게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그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 근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순찰차 한 대가 따라서 추격을 시작하였습니다. 관할 순찰차 두 대가 출동을 했습니다. 한 대는 그 차를 쫓아가고 한 대는 이제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서로 이제 이 차가 어디쯤을 지나가고 있다 그런 점을 이제 무전으로 서로 교신을 하면서 그 차량의 앞뒤를 막아서 그 차를 검거하게 되었습니다. 순간 저 차가 음주운전이나 혹시 무면허 운전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차를 추격해가지고 이제 잡아서 검거해서 확인을 해보니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이제 청소년 미성년자였습니다. 처음에는 그 차량의 출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친구한테 빌린 차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차량이 이제 다른 동네에서 이제 절취한 차량인 것이 밝혀졌습니다. 순간의 호기심과 잘못된 행동으로 그의 친구들은 학교를 갈 때 이 친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 청소년기의 잘못된 행동은 인생 전체를 흔드는 일입니다. 청소년 여러분, 여러분이 올바른 꿈을 꾸어야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